메시 퍼거슨의 경제형 중대형 트랙터 수도장 및 축산용 MF 글로벌 시리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엔진입니다. 아그코 파워 엔진이 적용되었는데요. 배기량 3300cc 청정 지역 핀란드에서 제작된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DPF 장치가 장착되어 불필요한 경우에도 엔진 RPM을 올려 연료 소모를 하는 타사와 달리 SCR 플러스 DOC가 장착되어 필요시 상황에 맞게 요소수를 적정량 분사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다음은 차원이 다른 냉각 패키지인데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전자냉각팬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냉각팬을 작동하다 보니 뛰어난 연비 절감 능력을 보이고 정숙한 실내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국내 작업 환경에 맞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 시 시야 확보를 위하여 LED 작업 등 6개를 장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토 PTO입니다. 경운 작업 시 로터베이터를 자주 순항하게 되는데 상승 시 자동으로 PTO 구동을 끊어 동력 전달 장치 파손을 방지하고 하강 시 자동으로 PTO 구동이 이루어져 편의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옵션 사항입니다. 우수한 내구성의 순정 로더 프레임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MF 순정 로더 프레임 및 조이스틱이 적용되어 보다 높은 내구성과 완성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료 히팅 장치입니다. 겨울철 시동성 향상을 위하여 연료 히팅 장치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휠 웨이트입니다. 로더 작업기 부착으로 주행간 발생하는 요동을 빠르게 안정시켜 편안한 주행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작의 필수라고 여겨지는 수평 제어 장치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아세아텍에서 직접 개발 및 장착하여 완성도 높고 확실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관리 및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외부 장치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배터리 차단 스위치입니다. 장기간 트랙터 보관 시 스위치로 전원을 차단시켜 방전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승하강 스위치입니다. 후방 링크 및 수평 실린더 승하강 스위치가 있어 작업기 탈부착 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방 3조 스풀 밸브입니다. 3번 스풀에는 FD 플로우 디바이더 기능이 있어 후방 링크, 승하강 및 작업기를 구동하는 등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뒷좌측 구리스 주입 장치입니다. 후방에 구리스 주입 장치를 별도로 부착하여 편리한 정비성을 자랑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작업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MF 글로벌 시리즈는 동급 최대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약 3.1톤의 높은 견인력은 동급 대비 20%나 높습니다. 높은 견인력을 요구하는 작업도 거뜬하게 소화해냅니다. 두 번째, 높은 유량입니다. 최대 65리터의 높은 유량으로 동급 대비 최대 15% 높습니다. 높은 유량으로 타사 대비 동일 랩핑 작업 간 발열량이 적습니다. 여기에다 6713, 6713 모델의 유량 통합 버튼을 작동하게 되면 승강 유압과 보조 유압을 통합하여 빠른 작업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틸트만 가능한 타사와는 다르게 스티어링 틸트 및 텔레스코프 조절이 가능하여 보다 쉽게 작업자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F하면 뛰어난 정숙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급 마력대 트랙터보다 정숙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피로도를 줄이고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PM 메모리, 사륜 구동, 차동 고정, PTO 단수, 초조속, 유량 통합 버튼 등의 다양한 전자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ELC 일렉트로닉 링키지 컨트롤은 후방 링크를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ATC 액티브 트랜스포트 컨트롤은 작업기 부착 상태에서 이동 시 요철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을 감소시켜 트랙터 링크로 오는 부하량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 부드러운 파워 셔틀입니다. 타사와 다른 부드러운 조절감은 물론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여 피로도는 다운, 편의성은 업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MF 트랙터 글로벌 시리즈를 만나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세아텍 최다영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